자, 오늘 이원희 부장님은 뭐 쉽게 주셨습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라는 예전의 동요를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자, 역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 벌써 뭐 단체 관광객 예약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 그러면서도 항공주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할지, 이건희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멘텀 충분할까요? 네, 일단 뭐 모멘텀이 아주 강한 섹터는 아니었죠. 오늘 보면 지난주에 네.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은 생각보다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못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중국의 유커들이 본격적으로 방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이제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는데 국내 항공업계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항공기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단거리 노선에 이제 집중하는 그 저가 저비용 항공사죠. LCC라고 이제 아실 텐데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증편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C들은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무비자 관광 재개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서 함께 이제 일본과 동남아 쪽의 노선을 계속 증편시키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이번에 중국 관련돼서도 증편을 계속 고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회복세에 맞춰서 뭐 단계적인 공급 증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가 확보된다면 증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예측을 이제 업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중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그 국경절과 이제 중추절이 같이 엮여 있는 네. 기점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중국 노선을 좀 증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단거리를 손님을 많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 저가비용사,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익이 빨리 올라올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는 좀 이제 특히 이제 LCC 중심으로 해서 주가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CC 관련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LCC의 저가 항공사는 왔다 갔다 많이 해야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니까요. 지금 해외로 국내 관광객들도 국내 많은 분들도 해외로 여행 많이 가시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가 항공사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주항공이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노선이 제일 많은 LCC 업체가 제주항공이고요. 지금 가장 많은 중국 노선을 갖고 있고 또 8월 2일 날 문제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과 이제 그 북경과 네.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베이징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이미 취항을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상해에서 보통 이제 제주로 가는 쪽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북경에서 바로 지금 제주로 가는 노선까지 하나 만들면서 일단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노선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효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커들이 지금 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선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노선들이 늘어나면 계속 뭐 수익이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재미없는 업계에 눌려 있죠.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봉을 좀 보여드리면 흐름은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약간 하락 추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저점은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있는데 이 주봉으로 보면 이제 큰 추세가 보이실 텐데 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제는 지금 최근에 항공사들이 안 좋은 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유커의 그 방안 그러니까 여객 수요의 증가는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되면서 충분히 16,000원대를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주항공을 먼저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낮은 쪽은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또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모아가는 수렴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제주항공 첫 번째로 봤고 하나 더 볼까요? LCC 중에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LCC 중에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죠. 이제 진에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서 방한을 하면 비행기가 중국에서만 관광객을 싣고 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시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뉴스에 묻힌 게 국내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문 채취부터 시작해서 한번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 갈 것도 한 번밖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지문 채취 부분도 이제 그렇죠. 해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국내 이제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갈,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가야 되실 분들도 이제 많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보면 하반기에 이제 제주에서 시안 노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안 쪽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서안이라고 해서 예전에 유명한 그 유적지죠. 도시 자체가 오래된 도시인데. 그쪽에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출장을 많이 가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 노선이 다시 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입국 및 뭐 국내 중국 관광객들 증가가 계속 일어날 거니까 이게 상호 늘어나는 거죠. 서로 왕래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대한항공은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거리 노선을 늘리기보다는 장거리 노선의 수익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회사인 진에어 쪽으로 증편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보다는 진에어 중심으로 증편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진에어도 향후에 이 관련돼서 중국과의 교류 관련돼서 수혜를 또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에어와 제주항공 하나씩 저가 항공사 LCC 관련 기업들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따따따따 비행기라는 키워드 저희가 최진욱 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종목, 항공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네, 저도 뭐 LCC 쪽 관련해서 TA항공을 지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A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뭐 매출액 부분들이 좀 1,000억 이상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라든지 지금 흑자로 좀 전환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흑자로 전환을 해준 폭이 일단 소량으로 흑자 전환을 해준 부분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강하게 좀 흑자로 전환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들을 일단 지금 엔데믹 수혜를 좀 톡톡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중국 쪽에 대한 여행 재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지금 LCC 관련해서 TA항공이 좀 매출 부분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국제 여객 수요가 회복을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TA항공이 지금 국제 여객 이 RPK가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네.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작년 12월부터도 지금 장거리 노선인 인천이랑 시드니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취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노선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노선이 다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여파가 계속 좀 전달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합병 이슈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합병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수혜를 분명히 TA항공이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TA항공 같은 경우가 양대 항공사가 합병이 완료가 만약에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일부 운수권을 좀 확보를 하면서 유럽 노선 운수권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좀 수혜를 톡톡하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게 돼도 21선에서 충분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중심부에서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단 한 3,7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